우리 리플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리플 부진한 차트 흐름 보여주면서 홀더분들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으신데요. 현재 전체적인 코인 시장 자체가 하락세로 쏠리면서 이 패닉셀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꾸준하게 호재를 발표하고 있는 우리 리플에게 가격 상승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리고 우리 리플은 비트코인의 차트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고요. 이게 우리 리플의 차트입니다. 두 차트의 흐름이 굉장히 비슷한 거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 리플의 차트를 보시면 이 터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세력들이 지지 라인에서 가격 방어 한번 해주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신데 원래 정석대로라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주는 게 맞죠. 근데 최근 시장 분위기와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이쁘게 상승하는 모습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600원 중반이나 700원 후반대까지는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며 개미들 여기서 한번 털어주고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반등 한번 시원하게 나와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가 9월 중순쯤이나 이쪽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때 리플의 가격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기 때문이죠. 바로 9월에 예정되어 있는 FOMC 발표입니다. 파월이 기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의견은 이미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 투자자들의 관심은 0.25포인트를 낮출 것인가 0.5포인트를 낮출 것인가에 쏠려 있는데요. 0.25포인트를 낮춘다면 금리 인하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과 리플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트상으로는 9월 중순에 상승 추세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0.25포인트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FOMC 회의 전에 고래들의 수급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리플의 가격 상승 또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한 9월 FOMC 회의 이후에 더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이벤트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는 정보니까 꼭 집중해서 끝까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정말 열심히 찾아서 정리해 둔 정보들이니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11월엔 미국 대선이라는 가장 큰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탄한 지지층들을 얻기 위해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며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을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칭하고 당선 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허용할 거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하는데요.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미국을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당선되면 첫날 SEC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리 겐슬러를 해고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공약도 하나 내걸었는데요.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의 저승사자라고 불릴 만큼 그동안 가상자산에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사람이라 그런지 이 발언은 현장에 있던 수많은 청중들의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시장 동향을 내다봤을 때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향후 암호화폐 시장은 10년 내 최대 200배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올해 자금이 가장 많이 몰린 테마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맞아요. 바로 미국 대선 테마입니다. 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시장을 대선 테마가 주도하고 지배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대선의 구도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태로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 구도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을 의식한 해리스도 코인베이스나 서클, 리플 등 암호화폐 기업들과 접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재 두 대선 후보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굉장히 의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후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그래서인지 대선 관련 코인들은 항상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마가코인은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400%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해리스 부통령의 이름을 딴 카마코인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110%가 넘는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선 관련 코인은 마가나 카마코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수십, 아니 수백 배 갈 수 있는 유망코인들은 정말 많은데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나도 빨리 다른 사람들처럼 엄청난 수익을 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어떤 코인을 사야 돈을 벌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선과 연관되어 앞으로 최소 3만%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우선 이 코인을 소개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코인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넘쳐 흘러서? 물론 이런 분들도 간혹가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짧은 시간 내에 큰 돈을 벌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께 집 한 채 사드리고 얼굴만 봐도 예뻐 죽겠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좋은 거 해주고 남들보다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서 지금의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코인 투자를 선택하신 거 아니신가요? 만약에 20년 전에 삼성전자를 못 사놓고 후회하고 있고 10년 전엔 애플 주식, 불과 5년 전엔 비트코인을 못 사서 후회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결국 또 똑같은 후회가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대선 관련 코인은 올해 대선 전까지 최소 3만% 정도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선 테마에 뛰어드는 건 전혀 늦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코인에 좀 더 집중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매수하기에 정말 좋은 타이밍인데 제가 대선 전까지 몇 프로 상승 보고 있다고 했죠? 최소 3만% 이상 상승 보고 있는 코인입니다. 최근까지의 거래량을 합산해 봤을 때 세력들이 매집했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한 걸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격이 100원도 안 해요. 굉장히 저렴하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굳이 무리하게 많이 담으실 필요가 없으시고 그냥 시드 되시는 만큼만 넣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3만%면 300배죠. 만원, 5만원으로도 수백, 수천만원을 만들 수 있는 게 또 유망코인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올해 2024년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미래에 이 코인으로 정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공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정책상 크리에이터 권장사항에 문제 소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코인명을 제가 노골적으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2024년에 기회를 꼭 잡아보고 싶다,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다 하시는 제 구독자분들께만 한해서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솔직히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제 개인 번호가 보이실 텐데 제가 구독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이쪽으로 자유 두 글자만 넣어주세요.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후원은 절대적으로 사양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자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 점심 전에 확인해서 정보들 빠르게 넣어드리고 있으니 점심 때 문자 확인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통찰력도 중요하지만 바로 실행력인데 돈을 못 버는 사람은 기회가 생겨도 계속 의심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캐치하고 기회를 잡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만큼은 꼭 그런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되는 정보들 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